지금 열렸대요. 나왔다고요? 좋아. 38,080원 샀어. 깐다. A few moments later. 나오니까 다운로드 하러 갔네. 다운로드 다 받아. 기맥이나 해야지. 기대가 됩니다. 옆 동네 시청자 다 빠지면 서버 원활해 질 듯. 가자 물결표. 스퀘어 픽셀즈. 일단 소리가 너무 크다. 소리 좀 줄일게요. 우와. 설정 종료. 네, 설정 볼게요. 있어요. 여기서 튕긴다고? 다행이다. 안 돼. 아,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. 아니, 뭐,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나? 창이 떠야 뭐 소리를 줄이든 말든 하지. 이거 참. 1분 기다리면 아, 지금 접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넥슨이었으면 미스 방지권 떴다. 시스템. 지금 오류 떠요. 오류 뜬다고요? 계약이라는 소문이 있음. 소리가 많이 클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이거는 300으로 할게요. 소리 이 정도면 어때요? 괜찮아요, 전. 잘 들리죠? 딱 좋네요. 알겠습니다. 스탠다드 해보도록 좋아요. 하겠습니다. 제발 떠라. 킹키키키. 에러 뜹니다. 떴다. 내려듭니다. 페이스와 인게임 설정. 인기 없는 거 하세요. 마우스 선택. 이거 100%로 해야겠지? BGA 이거는 한 30%? 노트 스피드는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노래도. 투마이러브 있네. 잠깐 여기서 렉 걸렸어요. 렉 걸렸어. 나 게임. 아, 빠르게 껐다 켜야 돼. 제발 대라. 아, KD 이집트 마렵네. 아니. 맞아. 그땐 그랬지. 아, 씨, 또 오류 뜨네. 뭐야. 형, 혹시 질문 있는데, 이거 얼마예요? 이거 지금 38,080원이요. 아, 씨, 오류만 뜨고 되지를 않네. 일단은 제가 원하는 부분 먼저 해볼게요. 설대박 나 몇 분 플레이했지. 게임은 좀 세련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좀 버그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픈하자마자. 그리고 이것도 몇 시간 기다린 거야. 원래 2시 오픈이었는데 이거 10시간 기다린 거잖아. 10시간 기다렸는데 접속이 이렇게 안 되면은 이건 뭐 장난하는 줄 아는 것도 아니고. 아, 와이게이트 먼저 해볼게요. 아, 제발 대라. 센티멘털 노노 있어. 제발 대라. 여기서 튕기진 않겠죠? 아저씨 여기 돈 먹었어요. 아, 안 돼도 참고 기다려보세요. 뉴 게임 껐다가 또 로그인 안 될라. 아, 제발 하게 해줘. 된다. 아, 근데 BGA가 너무 밝아. 이거 세팅이 초기화가 됐나? 진짜 한정 이집트 아케이드 버전 그대로.
뭐지, 부가 때문에 그런가 비트레이트가 튀는 건가? 왜 렉 걸려요? 코스트로 바꾸고 2.5로 해야겠다. 부가 꺼지니까 화질 좋아지네요. 안 돼, 또 렉 걸리지 말라고. 아저씨 빨리 하나 하고 준비로 가세요. 키키키에 떠라. 됐다, 떴다. 오. 40분 일로 갑시다. 과연 안 튕길 수 있을까? 한정은 디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신트는 어떤가요? 테크 기준인가요? 신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? 근데 좀 살짝 빨리 쳐야 돼요. 제 기준으로. 설렁 감사합니다. 호또 핑크님 팔로우 고맙습니다. 디맥이랑 느낌이 비슷해요. 설마 이대로 안 뜨는 건 아니겠지? 결과창이? 아이 왜 안 뜨는 거야? 결과창은 나야 될 거 아니야. 뒤로 가셔요. 미치겠네 진짜. 다라락 다라라. 스테나 양수 좀 놓고. 이거 고정 배속이에요? 네, 고정 배속이에요. 짠 거 같다 이거. 잘 치는 거인 캐쿨이 후한 거인. 캐쿨이 후해졌어요. 짜긴 짠데 그래도 후해졌어. 디맥보단 짠 거 같아요. RFC 한번 해볼게요. 캐쿨보다 많이 주는 거 같은데. 네, 그거보다 후해요. 많이 후하지. 우와, 신기한.
서버 증세 됐대요. 계단식 그거 어떻게 나올까? 아 이게 뭐야? 벨로시티냐? 나이트 왓츠 오토바이. 아 뭐야 스릴이. 야야 이건 진짜 초등학교 때 이거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이 동물 아 진짜 추억이네. 아 이거 할게요. 쌍구라 겹게 이거 따닥이. 특유의 알약이 재현이 돼 있을지. 배치해. 아 지금도 틀리네. 아, 옛날에 이 알약 진짜 어려웠거든요. 20년 전이랑 상당한 게 없어. 판정이 올렸잖아. 판정 실력이 올렸잖아. 지금 다시 들어보니 급하게 좋네. 아 재밌네. 아 두 개밖에 안 났다고? 아 이거 풀콤 쳤으면 대박이었을 텐데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딱 이제 그 옛날 향수를 느끼시고 싶은 분들 아니면 이제 막
이제 막 리듬게임 입문하시는 분도 상관없어요. 이지투온 뭐저 레벨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밑에서부터 올라가시면 충분히 잘해지실 수 있고, 그리고 또 옛날에 한 17, 18년 전에 리듬게임 하신 분들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옛날의 향수를 느끼면서 이지투온 다시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옛날 생각도 나고, 그리고 옛날이랑 지금이랑 또 이제 피지컬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지. 그 리듬게임 막 입문했을 때랑 지금이랑 또 이제 피지컬 차이가 있기 때문에, 아, 옛날엔 이거 안 되는데 지금은 잘 되네,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야. 그러면은 오늘 이지투온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목요일 방송은 휴방을 하고요, 예정대로 이제 금요일날 자정에 마이마이 방송하지 않을까. 그러면은 그때 봬요.